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서 왕위를 박탈당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 제일 두려워했습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 시편 51편의 말씀을 얘기하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두려웠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냐고 책망하고 했을 때 사울왕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랑 같이 가주세요. 제발 나랑 같이 움직여주세요.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계속 모실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이 왕위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한 연연함이 사울왕의 최고의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끈이 끊어지는 게 가장 두려워요. 죄악을 저지른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어쩌면 가장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런데 저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았어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더 많이 바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 무엇은 힘이 딸립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했고 다윗은 이 순간에 이 사무엘하 12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로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그 즉시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